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 혈당뿐 아니라 우리 몸의 각종 대사작용부터 노화까지 조절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뇨 없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슐린은 당뇨약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당뇨병, 혈관질환은 물론 치매,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부를 수 있어 인슐린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톨릭대의대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연세대의대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교육원 김선영 교수와 함께 백세장수 호르몬 인슐린이 영향을 미치는 질환부터 인슐린 수명 늘리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비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럴 때 늘 등장하는 말이 호르몬인데 네. 정말 생로병사의 열쇠를 이 호르몬이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이 오늘의 주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요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인슐린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슐린 하면 뭐 이제 혈당 조절 호르몬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수님? 예, 오늘 주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슐린 하면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렇게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네. 실제로 세 번밖에 안 먹고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먹은 음식물이 일단 네. 저장이 됐다가 저렇게 소화 쪽으로 가서 흡수가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분비된 인슐린이 피를 따라서 몸 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간이나 근육세포 같은 데 가서 포도당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 번 먹어도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좀 안 먹고 있어도 거기에 저장됐던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세포 안에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인체 심리가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린 자체도 어렵잖아요. 근데 또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뭐 호르몬이 저항을 하나요? 난 싫어요라고.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그러면 호르몬이 인슐린이 저항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인슐린 작용이 기능이 이제 오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슐린이 되면은 우리 포도당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세포 속을 들어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지하철의 얘기를 들으면 네. 지하철 문이 열려야 사람들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하철 문이 반만 열린다든지 안 열린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포도당이고 지하철은 세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인슐린의 오작동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가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높아졌다고 그러는 거고요. 높아진 혈당은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처럼 세포는 굶주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